자, 이번에는요, 지금부터 기조 강연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삼성전자 오픈소스 박수홍 그룹장님께서 오늘의 슬로건이기도 한 공유 문화산업의 기반이 되다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. 저도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. 여러분, 그룹장님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. 저는 사실은 소프트웨어 개발자입니다. 근데 뭐제 앞에 아리랑 노래 듣다가 갑자기 소프트웨어 뭐 이런 기술 얘기하려고 하니까 약간 조금 어색하긴 한데, 공유 저작물을 사실은 공학 쪽으로 보면 또 소프트웨어 산업 측면에서 보면 제가 볼때 똑같은 단어가 오픈소스라고 생각이 됩니다. 공유가 사실은 오픈의 의미이고요. 그리고 저작물이 이제 소프트웨어를 의미합니다. 오늘 제가 뭐 짧은 시간이지만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공유 저작물이 요즘 시대에 너무 중요하다는 거, 뭐 기반 산업, 그 산업의 기반이라는 거 모두가 다 공감하시듯이 사실은 소프트웨어 산업 쪽에서도 이 오픈, 공유는 기반이 되다라기보다 오래전에 이미 기반이 됐고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산업적 가치, 또 조금 더 과장되게 말씀드리면 어떤 기업의 존폐까지도 사실은 관계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중요성에 대한 측면, 그 기조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. 그 이후에 이거 관련된 그 디테일한 내용들이 컨퍼런스에서 진행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.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픈소스 그러면 조금 들어보신 분들, 이 소스를 이제 보통은 붙이지 않아도 그냥 소프트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공개된 소프트웨어, 무료고 누구나 쓸수 있는 거. 근데 아마 제가 앞에 한 2, 3분 정도 쭉 설명드릴 때 드시는 의구심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. 공개돼 있고 무료면 사실은 그냥 누구나 쓰면 되는데 그걸 왜 기업들이 잘하려고 하지?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. 그 부분을 제가 오늘 조금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하지만 오픈소스가 보통은 소프트웨어를 의미하지만 최근에 이 공유 저작물은 하드웨어로 오픈되고 있고요.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게 오픈되고 있고 그 외에 개발에 필요한 또뭐 ICT 산업에 필요한 많은 결과물들이 공개되고 오픈되고 있습니다. 오픈되는 이유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. 첫째는 WBA라는 그 단체가 있는데 이게 사실 비영리 단체입니다. 그리고 나중에 웹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다 아실 수 있고요. 여기서 이제 전 세계에 그 저명한 한 100대 기업들, 우수 기업들을 대상으로 그 기술력이나 뭐 여러 가지 측면들을 분석하고 보고하는 그런 이제 그 비영리 단체입니다. 그 항목 중에 하나가 디지털 포용성이라는 그 부분을 최근에 평가를 하고 있는데, 이게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ESG라는 거랑 좀 관련이 있습니다. 기업이 디지털 기술을 얼마나 잘 연구하고 있는지.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죠. 기술력이 그 기업에 있냐 없냐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. 근데 특이한 거는 사회와 얼마나 공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평가를 합니다. 이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평가를 하는 거고요. 근데 이 평가하는 공유의 평가 분야가 어디냐면 이노베이션 부분에서 평가를 합니다. 그 얘기는 뭐냐면 공학 부분에서도 어떤 기업이 내 기술을 오픈할 수 있다, 또 소프트웨어를 공개할 수 있다라는 건그 기업이 기술적으로 자신 있다라는 의미고요. 그리고 내가 숨기지 않는다는 의미고, 내가 다른 사람들과 같이 발전하고 싶다라는 그런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기업의 의미입니다. 그래서 이 오픈소스는 사실은 모든 기업들이 다 합니다, 지금. 근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회사도 있고요. 하지만 어떤 기업들은 오픈소스에 대해서 큰 관심은 없어도 무조건 대외적으로는 오픈소스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게 사실은 이렇게 문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 소프트웨어 분야에서. 왜 그러면 이게 문화가 됐느냐?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은 사업이 되기 때문에
오픈소스가 중요합니다. 사실은 뭐 이렇게 취미적으로 또 어떤 좋은 그 여가거리로 회사에서 할 수는 없겠죠. 왼쪽에 그 리포트를 보시면 여러분이 알만한 뭐 IoT 아니면 뭐 통신, 뭐 클라우드, 빅데이터 이런 분야들이 아닌 거의 17개의 지금 분야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거의 전반적인 산업의 분야라고 보시면 됩니다. 여기에 지금 색깔 칠해져 있는 그 의미가 이 분야에서 오픈소스가 이만큼 쓰이고 있다는 그 조사의 결과입니다. 쉽게 말씀드리면 소프트웨어를 쓰는 모든 분야에 평균적으로 80% 정도는 오픈소스를 쓴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삼성전자도 기사를 뭐 여러 번 내긴 했는데 저희도 내부적으로 삼성전자 제품에 들어가는 그 소프트웨어들을 분석을 해보면 한 75%에서 80%가 오픈소스입니다. 그 얘기는 한 15%에서 20%만 저희가 만드는 거고 나머지는 사실은 밖에서 공짜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쓰는 거죠. 근데 이 부분에 조금 주의라기보다 조금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.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. 21년 지금 어떤 제품을 제가 만들 때 외부에서 오픈소스를 뭐 70에서 80% 쓴다고 하니까 많이 가져와서 씁니다. 많이 가져오는 게 거의 700에서 800개의 오픈소스를 가져옵니다. 그거를 잘 연결하고요. 잘 통합하고 거기에 없는 우리한테 필요한 기술들을 개발해서 제품이 나갑니다. 오픈소스 잘 사용했죠?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잘 쓰면 될 것 같은데 오픈소스를 더 잘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. 뭐냐면 제가 내년에 또 저희는 이제 어떤 제품을 개발을 하겠죠. 이 개발을 할 때 오픈소스를 또 갖다가 쓸 겁니다. 오픈소스를 갖다 쓰고 거기에 없는 기술을 또 저희가 개발해가지고 붙여넣겠죠. 이 부분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오픈소스가 올해 거랑 내년 거는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.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코드를 수정했고 또 새로운 기술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오픈소스는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. 그러면 작년에 저희가 개발할 때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사용했던 소프트웨어들을 내년에는 거의 쓸 수 없게 됩니다. 왜냐하면 그 기반이 되는 오픈소스가 굉장히 빠르게 바뀌어 있기 때문입니다.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산업적인 사이클인데요.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건 저희뿐만이 아니라 모든 뭐 글로벌한 기업들이 다 그렇습니다.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코드 중에 거의 대부분을 오픈소스에다가 갖다 넣습니다. 그러면 뭐가 좋으냐면 이걸 가지고 내년에 저희가 다시 상품 개발을 할 때 그 부분은 저희가 수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.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모든 기업들이 다 이런 목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오픈소스의 코드를 무료고 또 저희 기술을 기여하겠다고 하는 거지만 넣기 쉽지 않습니다. 왜냐? 제 기술이 들어가면 사실은 제 기술이 그 오픈소스에서 계속 쓰이는 거거든요. 그러면 사실은 저희한테는 좋지만 그 기술하고 유사한 기술을 갖고 있는 다른 회사들은 굉장히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서둘러서 본인들의 좋은 코드를 오픈소스에 넣으려고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오픈소스가 점점 좋아져요. 왜냐하면 기업들이 그 좋은 코드를 특허 있는 곳도 막 어떨 때 갖다 넣으니까 점점 코드가 좋아집니다. 좋아지는 코드가 기업들이 더 많이 씁니다. 제품이 더 많이 써요. 더 많이 쓰면 더 많이 쓸수록 그 수정되는 코드들을 또 더 적극적으로 오픈소스에 갖다 넣습니다. 그럼 오픈소스는 더 좋아져요. 이게 지금 거의 ICT 전 분야의 오픈소스의 생태계입니다. 그래서 오른쪽에 그 표를 보시면 모든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채용할 때 80에서 85% 이상의 응답자들이 오픈소스 개발자를 먼저 채용을 합니다.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포인트는 공유고 오픈이지만 그 안에는 굉장한 기술적인 그런 그 싸움들이 그 안에는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생태계도 저희가 같이 이해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. 리눅스 커널은 아마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올해가 30년 됐습니다. 저도 이 코로나 상황 때도 저것 때문에 2주 전에 미국을 갔다 왔는데 그 나갔다 오니까는 코로나 검사를 네 번 해야 되더라고요. 그래서 사실은 되게 힘들게 갔다 왔는데 30년 그 만든 리눅스 커널에
그 이미지를 보시면 굉장히 이렇게 착한 사람들, 뭐 오른쪽도 다 착한 사람들이지만 되게 선해 보이지 않으세요? 예, 처음에 오픈소스의 시작은 이랬습니다. 나의 어떤 좋은 거를 기여하고 또 그거를 사회가 같이 쓰고. 근데 오른쪽은 최근에 이제 많이 쓰는 쿠버네티스라는 오픈소스인데 오른쪽하고 그 리눅스하고는 약간 이미지가 좀 다르지 않아요? 느낌이나 어떤 모양새들이. 맞습니다. 지금 오픈소스는 굉장히 상업화돼 있어요. 상업화라는 게 저는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. 저작물도 사실은 쓰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더 좋은 것들이 자꾸 나오듯이 오픈소스도 거의 그런 상업화가 지금 오픈소스를 성장시키는 그런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 좋은 사람들이 그걸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코드가 더 좋아지고 사실은 더 많은 사람들이 오픈소스를 하는 그런 힘이 되는 거죠. 기업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뭐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이 알만한 그런 기업들,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, 예전 같은 경우에 리눅스는 암 같다고 그랬었어요. 그때는 윈도우즈 OS로 사업을 할 때입니다. 당연히 다른 OS가 있는 게 싫죠. 하지만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로 돈을 법니다. 그 측면에서는 리눅스가 많이 붙는 게 당연히 사업에 유리하겠죠.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는 리눅스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. IoT도 마찬가지입니다. 모든 회사들이 이제 특허를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. 왜냐하면 IoT는 일단 사물들이 연결되는 게 우선이지 내가 내 좋은 기술 갖고 있다고 해서 다른 기기들하고 연결 안 되는 순간 사실은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. 그러니까 저 시장도 사실은 오픈소스를 굉장히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. 5G, 예전 같으면 통신 쪽에서 오픈소스라는 얘기 거의 안 나왔습니다. 근데 요즘 오픈소스라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는 이유는 5G에서 많은 서비스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. 기업들이 오픈소스를 필요로 하고 있고요.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발자들이 오픈을 선호하고 또 오픈으로 뭔가 일을 한다라는 건 기업에게 굉장히 좋은 이미지들을 주기 때문에 이런 그 여러 가지의 어떤 그 효과들 때문에 오픈소스는 사실은 점점 더 발전하고 있습니다. 내년도 아마 할 것 같은데 그 여름쯤에 오스콘이라는 오픈소스 컨퍼런스를 미국에서 합니다.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시간 좀 되시면 한번 가보시면 꼭 좋을 것 같아요. 얼마나 오픈소스 개발하는 사람들이 열렬하게 하는지. 또 재밌는 건 저희가 되게 보기 좋지 않나요? 아이들이 옵니다. 소프트웨어를 배우겠다고. 그 아이들에게 거기 온 그 잘 나가는 개발자들이 오픈소스를 가르쳐줍니다. 그러면서 오픈소스가 발전을 하는데 사실 여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. 올해로 지금 한 17년 정도 되는데 구글이 썸머 오브 코드라는 걸 합니다. 이것도 나중에 한번 인터넷으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꼭 공학을 하지 않는 분들도. 어떤 프로그램이냐 하면 구글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대한 제안을 받습니다. 예를 들면 저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대학생들이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가지고 어떤 걸 만들어보고 싶습니다라고 구글에 제안을 하면 그게 채택이 되죠. 그러면 구글에서 좋은 개발자들이 구글 안에 있습니다. 그 학생들하고 붙여줍니다. 멘토링을 해주고요. 그리고 여름에는 그 학생들을 비행기 값 또 뭐 숙소 이런 것들 다 미국 본사에 제공해 준 다음에 미국으로 데려와서 한 일주일 정도 본인이 만나고 싶었던 그 개발자들하고 만나서 오픈소스 개발을 하게끔 해줍니다. 그리고선 다 돌려보내요. 이걸 지금 17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.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면 이렇게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그 전 세계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잘하는 학생들, 이 친구들이 미국에 와서 구글의 본사를 보고 본인들이 만나고 싶었던 개발자를 만나고 본인의 고향으로 돌아갈 때 이 친구들이 학교 졸업하면서 가고 싶은 회사가 어딜까요? 삼성은 아닐 겁니다. 제가 볼 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. 이래서 전 세계에 소프트웨어 잘하는 그 많은 인력들이 구글로 몰려듭니다. 더 재밌는 건 오픈소스는 제가 만일에 아프리카에 살면서 아프리카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을 떠나고 싶진 않은데 구글에서 일하고 싶어도 오픈소스는 할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모든 오픈소스의 작업들은 다 온라인으로 되기 때문에 굳이 제 땅을 떠나서 미국으로 갈 필요도 없습니다. 저는 사실은 14년도에 이거를 처음 보고 굉장한 위기를 느꼈고요.
그래서 뭐 사실 제가 저기 삼성전자에서 하고 있는 개발자 행사를 좀 표시하긴 했지만 다른 회사들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. 국내에서 아무쪼록 이런 그 활동들이 저는 국내에도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렇지 않으면 정말 국내에 그 잘하는 개발자들이 몸은 여기 있는데 다른 회사에 일을 하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끝으로 뭐 이런 좋은 말이 있습니다. 공유에 대해서 또 오픈소스에 대해서 사실은 누구든 상관없습니다.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던 나이가 어리던 많던 어디에 살던 뭐 학력이 어떻든 상관없이 점점 더 스마트한 사람들은 work for someone else 다른 사람 다른 것들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이 오픈소스의 문화들이 굉장히 많은 산업계들을 바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아마 그게 공유 저작물에서도 똑같은 효과를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 기조연수를 준비하면서 이제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. 마지막으로는 오픈소스 쪽에 관심 있는 분들, 뭐 온라인으로도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 내가 소프트웨어 좀 관심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오픈소스에서 리더십들을 확보하시고 그리고 국내 기업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또 역할을 하시면 좀 더 건강한 그런 공유 또 오픈 생태계를 국내에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달하면서 기조연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삼성전자 오픈소스 그룹 박수홍 그룹장님께서 기조 강연 해주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